저는 김미래이고요. 조지메이슨 샬스쿨에서 지금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많이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발표를 끝내주셔서 제가 조금 미소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미국의 비영리 섹터의 이제 트렌드와 역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비영리 기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면 당시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나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 커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3섹터라고 불리기까지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고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김태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로컬 가버먼트와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 사회에서 비영리 조직,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길가를 다니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라면서 거의 모든 일상에서 비영리 기관을 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특히 시티 가버먼트가 커뮤니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들이 비슷한 형태로 커뮤니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거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것 같은 모든 일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비영리기관들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 비영리기관들이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비영리기관들이 어떤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냐? 아마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 한국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스타벅스 어딜 가나 저희가 볼수 있거든요. 특히 뉴욕시티에서 걸어 다니면 한 블럭마다 있는 게 스타벅스거든요. 근데 숫자를 비교했을 때 스타벅스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비영리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피셜리 리지스터된 기관 수만 따지고 보면 1.6 밀리언. 그런데 실제로 리지스터가 안 되고 비영리로 활동하고 아니면 혹은 연방정부에 등록은 안 했지만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이게 또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주정부의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 면제를 받지만 굳이 연방정부에까지는 등록을 안 해도 비영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한 2.2 밀리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있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정부 그리고 프라이빗 섹터 다음으로 제3섹터라고 불리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에서 페이첵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워크포스 숫자를 봐도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은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에서 자원봉사로 휴먼 리소스 에너지를 기여하고 있는 숫자를 보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4명 중 1명의 미국인은 비영리 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에 따르면 리테일이랑 푸드 인더스트리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인더스트리가 비영리 섹터라고 하는데 이게 임플로이 숫자로 따진 건데 사실 볼런티어 숫자까지 따지면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영리 섹터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다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조금 미슬리딩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비영리 섹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기관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예술기관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당연히 대학교도 들어가고 건강 관련 의료 관련 기관들도 있고 물론 병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게 교회라던가 다른 릴리저스 기관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비영리 섹터라고 하고 이렇게 통계가 나올 때는 조금 유심히 그 어떤 비영리를 얘기하는가, 어떤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IRS 그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따지는 이 타입을 보면 이게 26개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조차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이 26개 코드를 사용해서 그 디테일로 들어가도 너무 다양한 비영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조차 정확히 그거를 구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만큼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분야에서 비영리 기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라는 말이 굉장히 제가 미슬리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따지고 보면 하버드 유니버시티도 결국은 텍스 코드로 따졌을 때 Charity Organization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Charity Organization은 사실 되게 좋은 일만 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조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미국의 비영리 기관이라고 치면 요트 클럽도 있을 수 있고,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항상 그 총기 사고 사건이 있으면 뉴스에 등장하는 그 NRA도 결국은 비영리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charitable, charitable work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텍스 코드고, 다만 나중에 이윤을 사람들끼리 나눠 가질 수 없다. 이런 거지. 이게 비영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더욱더 지방 정부만큼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 전반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비영리 기관 관련 미국에서 통계가 나올 때 조금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디스트리뷰된 걸볼수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 아웃 하자면, 당연히 휴먼 서비스, 뭔가 사회 소셜 웰페어, 홈리스라던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은 게 에듀케이션이랑 예술 관련 기관인데, 교육 관련해서도 조금 보아야 할게 숫자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냥 애프터 스쿨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유니버시티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지금 0.7%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헬스 기관에서는 하스피럴은 숫자로 따지면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거든요. 전체적인 기관 숫자로 따졌을 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 기관 타입별로 레비뉴랑 쓰는 비용을 봤을 때 다른 점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타입이, 이 유니버시티랑 하스피럴이 거의 모든 레비뉴를 가지고 오고, 이 전체적인 파이낸스 파일을 봤을 때이두 타입이 거의 모든 스펜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휴먼 리소스,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파이낸스 쪽으로 봤을 때 얼만큼 돈을 받아들이냐, 얼만큼 돈을 쓰냐 봤을 때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 말인즉, 뉴스에서 항상 비영리 기관이 얼마 정도의 도네이션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레비뉴를 끌어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때 그런 컨텍스트가 같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영리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스테이블한 레버뉴를 가지고 오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도네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자꾸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느냐, 도네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그 이유는 여기 얼만큼의 기관들이 활동하느냐, 그런데 얼마만큼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에 대한 큰 디스크레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 비영리 섹터가 하는 일과 이 비영리 섹터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한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비영리 섹터가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이전에 2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알렉시스 터크빌이 와서, 와, 이 미국 사회는 모든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 아름다운 노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환상이 존재해서 퍼블릭 체리티라는 그런 미스 하에서 같은 텍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모든 기관들에게 텍스 익셈션을 주고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지만, 실제로 베니핏을 받는 거는 많은 유니버시티, 많은 하스피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디스크레퍼시가 많은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싫어해요. 정부가 공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섹터를 만들어서 비영리 섹터가 활발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조금 더 레귤레이트를 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지만,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경향이
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 사회도 비영리 섹터가 점점 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식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이제 인식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해결 의지가 생기니까 그런 현상, 그런 문제점이 같이 따라온다. 그거를 오늘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영리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흔히 생각하는 그냥 자원봉사하는 일, 그냥 일요일에 가서 조금 시간 될때 가서 같이 즐거운 일 하고 있는 일,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이코노믹 섹터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발표하려는 내용은 이 non-profit economy에서 봤을 때 앞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revenue source를 봤을 때 저희가 non-profit이라고 생각하면 income source가 당연히 기부금이다 생각하는데 현실은 대부분의 돈은 정부에서 오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의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레버뉴가 커스터머한테 찰지하는 그 피에서 오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이제 하스피럴이랑 유니버시티가 들어가서 통계적으로 그게 다 같이 묶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도 커스터머한테 찰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좀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이 개인 기부금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적으로는 개인 기부금액, non-profit 섹터로 charity로 들어가는 기부금액이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그냥 outstanding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규모적으로는 많고 규모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회가 비영리 섹터라는 그큰 이코노믹 섹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택스 코드를 바꾸려고 했을 때 반발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케네디 센터건 링컨 센터건 아니면 동네 그냥 어린 아이들이 가는 커뮤니티 아트 센터건 아니면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건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건 아니면 정말 필요한 홈리스 쉘터건 거기에 대해서 택스 코드가 항상 똑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많은 기부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471빌리언 돈이 어디로 현실적으로 굴러가고 있냐 들어가고 있냐 그리고 이 도네이션을 하고 그로 인해서 택스 베니핏을 받는 그 도너들은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래 도네이션 했으면 그래 택스 베니핏 줄게 거의 이렇게 크게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데 최근에 또 하나의 체인지가 그나마 이제 택스 베니핏이 조금 사람들이 더욱 많이 도네이션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이제 2017년에 텍스 컷잡 액트가 있으면서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막큰 금액을 도네이션 하지 않는 도너들은 굳이 그 텍스 베니핏을 받기 위해 아이템와이즈 파일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그 말인지 그 체인지가 가지고 오는 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크지 않은 금액을 주지 않고서는 도네이션을 할 택스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긴 게 조그만 금액을 도네이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스몰 미디엄 도너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메가 도너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 미디어에서는 도네이션 그래도 는다. 그리고 텍스 컷그 퍼스 체인지 했지만 그래도 도네이션은 계속 는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스몰 미디엄 도너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서포트를 해서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도네이션 할 인센티브를 잃어버렸고 큰 금액을 도네이트 할수 있는 사람들만 도네이션을 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수 있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Giving USA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 이 문제를 조금 시정해야겠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구나.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기부금 금액은 커지고 있지만 그 기부를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부자들만 기부를 하고 일반 서민들은 더 이상 기부를 할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넌프로핏 섹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누가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저널리스트 커미션이라고 기빙 USA가 그런 기관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리서치 그룹을 조직해서 커미션을 줬습니다. 실제로 비영리 기관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 리서치 팀에 제가 속해서 이 과제를 수행했는데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 이게 year one survey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도, 이 과제를 맡게 된 이유도, 저희가 다 같이 이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과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윈윈이 되는 혜택으로, 일단 이 업무도 수행하지만 첫 번째 네이션와이드 서베이를 하면서 이 기관들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패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이 기관들이 매년 이 서베이에 참가를 하면서 넌프로핏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추세를 볼수 있도록 더 브로드한 프로젝트의 내용이고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지금 현재 이 기부금액의 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넌프로핏의 반응이 어떤가, 넌프로핏에 오는 영향이 어떤가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넌프로핏 샘플을 찾아서 그 기관들의 서베이를 했고 조사한 내용들이 그 전에 비영리에 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이 994폼이라고 불리는 텍스폼을 이용해서 거의 연구를 했는데 그 텍스폼은 보통 아무래도 이게 IRS에서 수집하는 정보다 보니까 기관이 얼만큼 돈을 벌어들이는지 얼만큼 돈을 쓰는지에만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베이로 한 거는 실제로 이 기관들 입장에서 느끼는 기부랑 자원봉사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수입 내역 그리고 어디에서 실제로 이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부금을 주는 도너들의 캐릭터리스틱은 어떤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비영리 연구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이만큼의 자세한 내용을 전미에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영리 섹터이고 전국에서 이런 기관들이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다큐멘트가 다르다 보니까 전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수입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냥 990 텍스 리턴 데이터 말고는 거의 전무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의미를 가졌던 거는 지금 처음으로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고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매년 이 서베이가 될 거라서 계속해서 트래킹 레코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는 저희가 이 모든 자료를 퍼블릭 뉴스로 공개를 해서 이게 저희 이 리서치 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의미가 있는 과제에 제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제에서 저희가 알아낸 사실들을 오늘 조금 급한 속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베이가 됐던 조금 자세한 사항이고 거의 전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있고 대표성을 가질 만큼 다양한 사이즈의 기관들이 있었고 모든 섹터를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스피럴이랑 유니버시티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넌프로핏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지금 제가 공유할 결과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넌프로핏이 로우 인컴 커뮤니티에도 있고 하이어 인컴 커뮤니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다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조금 초점을 뒀고 또 넌프로핏들이 루럴 에리아에도 있고 얼반 에리아에도 있는데 그거를 자료조사 전에 다 나눠서 어떻게 그 다른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키 파인딩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인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fee for service, 클라이언트 차지하는 비용이 revenue source에서 굉장히 커서 그렇다면 일반 기부 금액이 줄어들어도 큰 영향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부 금액이 어느 쪽으로 쏠려도 기부하는 사람이 메가도나든 일반인이든 큰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게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도네이션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에센셜하다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작은 규모의 기관일수록 도네이션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중점을 뒀던 거는 도네이션이 그렇다면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메가도너들한테서 오는 것만 많고 일반 서민들한테 오는 건 작다. 그러면 기관들이 느낄 때는 어떤가 했는데 일단 다행이었던 거는 2020년 전에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컨텍스트가 있었어야 하는 게 이거를 자료조사를 한 시기가 2015년, 19년인데 이 시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08년 그때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힘들었다가 2012년, 13년을 기점으로 조금 더 괜찮아졌고 그리고 2015년, 19년 사이에는 미국 경제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운영을 하던 시기라 시기적으로 기부 금액이 늘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고 그런 컨텍스트가 좀 같이 이해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에 와서 팬데믹이 터지면서 거의 많은 기관들이 아니다, 도네이션이 많이 줄었다 대답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대답한 기관들 중에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훨씬 많이 기부 금액이 줄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미국에서 넌프로핏이 중요한 이유, 정말 커뮤니티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규모의 스몰 오거니제이션들이 도네이션을 더 많이 줄었다고 대답했을 때 전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은 제가 이따가 한번더 짚고 넘어갈 건데 두 번째 파인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이 2020년 전에는 많은 기관들이 도네이션이 사실은 올라갔다. 저희 리서치팀에서는 이게 내려갔다 생각하길 바랬는데 사실 올라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던 게이 기관들 중에 소위 말하는 people of color, white가 아닌 유색 인종이 이끄는 기관들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유색 인종이 리더로 있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색 인종을 타겟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관일수록 더 많이 도네이션이 주는 걸 경험했고, 이런 기관일수록 백인이 이끄는 기관에 비해서 도네이션이 증감하는 거를 적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트렌드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는 거를 또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럴 에리아랑 얼반 에리아인데 팬데믹 이전에는 얼반 에리아에 있는 기관들이 조금 더 도네이션 더 많이 받았어, 더 좋았어라고 했는데 루럴 에리아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팬데믹이 가면서
오히려 얼반 기관들이 더 많이 힘들어했고, 조금 루럴 에리아에 있는 기관들은 오히려 더 괜찮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뭐냐면, 루럴 에리아에 있는 기관이랑 얼반 에리아에 있는 기관이랑 서비스를 하는 그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얼반 에리아에 있는 기관일수록 더욱더 유색인종을 많이 서비스하게 되는데, 이 얼반 에리아에 있는 기관일수록 정말 필요한 시기에 기관들이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더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도네이션도 줄었지만 이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게 2020년이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은 무엇이 있었나 그것도 자료 조사를 했는데, 이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넌프로핏에서 넌프로핏 수입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fee for service 레버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든 정도가 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컸습니다. 근데 이 기관의 규모가 작은 그런 비영리 기관들은 도네이션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이 작은 기관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fee for service도 줄고 도네이션도 줄고 여러모로 타격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다시 회생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큰 기관들만 살아남고, 큰 기관들은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루럴 에리아에 있는 기관들은 도네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안정적이었지만, 사람을 많이 잃게 되었는데, 일할 노동력이 없어서 스태프가 떠난 거랑 볼런티어가 떠난 거를 살펴보면, 루럴 에리아가 인력난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파이낸셜리 좀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하나 또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 넌프로핏들이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인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유색인종이 이끄는 비영리 기관일수록 재정적으로 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가버넌스에 있어서도 많은 넌프로핏이 타겟층은 유색인종이면서도 실제로 그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보드 오브 디렉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백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타겟을 유색인종으로 하면서 왜 유색인종이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임플로이가 여자인데, 그게 위에로 올라가면 시니어 리더십이나 익세큐티브 디렉터나 보드 체어는 대부분 남자인 게 성별의 디스크레퍼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스몰 도너, 미들 도너가 많이 줄어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큰 언급 없이 그냥 메이저 파인딩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연구를 하면서 작은 금액의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조금 달랐나, 작은 금액의 도네이션을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데서 조금 달랐나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보았을 때 저희가 큰 찾지 못해서 그냥 조건부 기부로 왔냐, 그냥 왔냐, 파운데이션 왔냐,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파인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파인딩이 이제 미국 비영리 기관의 전체적인 최신 경향을 조금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기부 금액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굉장히 에센셜한 인컴 소스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도네이션이 조금 메가도너한테만 오고 있어서 실제로 일반인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기관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도네이션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팬데믹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또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색인종을 타겟으로 하느냐, 유색인종이 이끄는 기관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어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비영리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최근 tax cut policy랑 관련해서 기부금액의 형태가 바뀌면서 일반 서민들이 얼만큼 비영리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정말 터크빌이 말하듯이 이게 어소시에이션 라이프를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영리 기관은 좀더 비즈니스화되고 거의 메가 도너들의 입김에 의해서 영향력이 행세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서민들이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영향력이 그런 루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비영리 기관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성장하고 있지만 프로페셔널 스태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오고 수입 원천에 대한 그런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비영리 섹터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그 비영리 섹터가 사회에서 역할을 다할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는 오히려 정부보다 더 이쿼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사회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비영리 섹터의 전반적인 행태를 소개하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비영리 사회에서는 조금 많이 환호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파이낸스만이 아닌 굉장히 디테일된 자료를 내셔널리 레프레젠티티브하게 그 데이터 컬렉션을 했고 그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액세스 사용할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이제 연구자들 분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 같은 설문이 진행되고 그래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비스 서베이처럼 공개되는 자료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중에 향후에도 미국 비영리 섹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실 때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능하게 해주신 그런 기관들을 조금 리스트해놨고요. 이 연구랑 이제 전반적인 비영리 섹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읽어보시고 싶다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게 많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